촬영, 저희는 이제 촬영 카메라 돌아가 있고 선배님 저쪽에서 뭐 쉬는 시간에 산책을 하시거나 이렇게 멀리 이렇게 뵙고 있으면 분장이나 이제 의상이나 헤어들이 그냥 산 사람? 예. 그 동네 산 타시는 분 그런 느낌이시죠. 밥을 엄청 많이 주셔서 또 이게 화로에 구워서 저희가 나눠 먹었죠. 예, 나눠주시고 배우는데 그래서 은근히 계속 기다리게 되더라고요. 이제 점심시간 이제 끝나고 나서 한 2, 30분 그 근처에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사실은 몇 뿌리 못 해먹었어요. 근데 그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뭘 찾고 뭐 이러는 게 뭐 산사람 된 느낌도 있고 친만이가 된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. 그래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산 도덕 먹고 시간 잘 보내고 그랬습니다. 제가 좀 아까 뭐 이제 야간 촬영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영화 거의 60년 사이에 처음 한번 해본 거 있어요. 어떤 겁니까? 비 오는 날 나이트 씬에 비씬 찍는 거. 아, 비가 오고 있는데 비씬을 그러니까 찍는. 보통은 이제 맑은 날 이제 찍고 라이트 잘못하면 라이트 전부 나가지 않습니까? 그쵸?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잘 안 하는데 이 미리 다 달아놨어요. 이 비 예보를 알고 나무에 한 20군데 미리 다 저 해가지고 아무데나 이제 키면은 킬 수 있게. 킬 수 있게. 와.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가 촬영을 하면은 컷 하면은 비 맞았다가 다시 이제 손수건으로 그냥 수건으로 닦아주고 이러면 보송보송 해가지고 뭐 그렇죠. 보통 살수차로 찍고 한 잔 마시고 자 또 갑시다 이건데 막지 다 갓하면 야 우산 비가 오고 있으니까 무슨 경우지 난 갓했는데 그때 우산하고 비옷 입고 막 이러고 달달달달달 떨고 있다 또 갑시다 그러면 비 오는데 비 맞고 그 한 3일 동안 했더니 전부 정말 그때 정말 좀 악몽이었어요. 원래 비 오는 날 비씨는 안 찍거든요. 그쵸. 근데 저희가 이제 산이고 그 산이다 보니까 라이트가 산 속에 그 표현을 하려면 도심보다 빛이 적게 들어오는 표현이라서 그냥 비가 올 때도 살수차로 비를 뿌리지 않으면 비가 잘 안 살아요.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살수차에 또 물을 뿌리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.